Yeah. Everybody knows that I'm breaking down. Everybody knows I ain't faking now. Everybody knows my heart's faking now. Yeah, she hates me now. I made mistakes, but now I don't ever wanna be alone. I don't really ever feel at home. On my own, in the zone. That's the only way I know. Feeling low. 우리가 좀 자고 일어난 머리 같은데 사실 고데기에서 망한 머리랍니다. 코랄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렌즈는 초록 색깔로 꼈어요. 보라색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파운데이션을 하는 단계는 얼굴에 있는 저의 모든 특징들을 다 지워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입술 색깔도 지워주고 눈썹 진한 부분을 다 지워주고 이 과정에서 어색하고 아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특징들을 지워주는 이유는 무언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백지인 상태에서 그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인데요. 코뿔 이 옆쪽을 신경 써서 많이 발라줬어요. 그러면 확실히 코뿔 크기가 작아져 보이거든요. 이 옆에 불그스름한 부분을 많이 가려주세요. 입술도 조금 이렇게 색깔을 없애주고 보이게 한 후 눈썹도 색깔을 많이 없애줄게요. 섀도우는 약간 피치 색상인데 연한 피치 색상으로 깔아주세요. 파우더 처리도 중간에 살짝. 제가 잉크를 잘 못해요. 이쪽부터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 색상이 진한 게 이렇게 눈두덩이 위에 있으면 입상인 경우 되게 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쪽부터 해주고 또 섀도우 파우더가 많이 이쪽에 이제 붙으면 그때 이쪽 안쪽을 발라주는 진행을 할 거예요. 일부러 촬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좀 위에도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진하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눈 밑에 쪽도 채워줄게요. 과한 부분은 또 면봉으로 지워주면서 진행해요. 과한 거는 좀 지워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 별 정리해주고 눈썹을 그려줍니다. 연하게 풀어주고 다시 그려주고 이렇게 과정을 반복합니다. 눈썹은 사실 잘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영을 넣어주고 이마도 밝게 해줘요. 제 이마 같은 경우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 섀도우나 하이라이터로 밝혀주면 돌출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흰색 섀도우 파우더를 발라줬어요. 채워주면 확실히 좀 나아 보이거든요. 코 밑에 쉐딩도 해줬는데요. 이렇게 하면 중안부가 좀 더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줘요. 브라운 섀도우로 눈에 음영을 줄게요. 브라운 아이라이너 쓰는 것처럼 눈꼬리 쪽을 길게 빼줘요. 눈 밑에도 음영감을 주고 너무 번지거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면봉으로 따로 정리해줘요. 아까 요 베이스 했던 컬러랑 같은 컬러로 볼 부분을 다시 칠해줄게요. 그리고 클리오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눈썹인 경우 여기 다 채우는 것보다 그냥 끝에만 이렇게 빼주는 게 좋아요. 원래 점막까지 다 채우는 건데 눈 끝에만 올려서 빼줄게요. 갈색을 다시
해줄게요. 사실 인트로나 아웃트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위에 투명 립글로즈를 발라줬는데요. 그러면 더 반짝거리고 영롱한 느낌? 약간 글로시한 느낌을 더해주는 강부족이 오네요. 저 여기가 떨린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방충전을. 그러면 이제 떨림이 멈춰요. 이건 제 최애템인데 한 통을 이미 다 비우고 두 번째 사는 거예요. 반짝이는 느낌이 더해지거든요. 빛을 좀 넓게 넓게 아주 넓게 발라줄게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도 한번 찝어주고요. 마스카라도 해줍니다. 유튜브에선 지그재그로 하던데 제가 속눈썹이 길진 않아서 이쪽에 점이 있거든요. 지워졌어요. 배워가는 단계라 메이크업이 완벽하진 않은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